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 지속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책과 놀이시설이 마련된 교실에서 보육교사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돌봄 교실은 방과 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은 대체로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은 보통 200만 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적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부족한 보육교사로 교사들은 제대로 된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팠거나 저희 아이가 아팠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체교사가 있다면 한결 마음을 좀 놓고 제가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광양시가 이런 지역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새로 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체 보육교사를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맞게 아이 양육이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단 운영을 위해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체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부금과 수익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는 그 보육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 기업체 이런 데 또 기부금이 좀 확보가 돼야.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출범한 보육재단. 보육재단은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재단 설립 허가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